아, 잘하고 있어요. 바로 갑니까, 피디님? 들었어, 들었어. 자, 여러분들, 밤이지만 텐션 괜찮습니다. 우리 일산에 계신 인더 빌딩, 우리 학생 이름 뭐죠? 박세민, 새투더민과 그리고 최주연 맞지 않겠습니까? 주투더연과 함께 오늘 간단하게 뭐 저녁 식사도 하고요. 또 시간이 있으면 이래저래 고대 내 쪽에서 탐방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Let's get it, man. 되겠습니다. 자자자자 자 이제 잡혔어요. 저녁 먹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막말로 이제 여기서 가장 비싸다고 우리 소문이 난 무르무르 무르무르를 먹을 거고요. 표정 왜 이렇게 안 좋죠? 자, 무르무르 배고파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먹고 나면 표정 좋게 할 수 있겠죠? 네네네. 좋습니다. 자 일단 가도록 하죠.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투더 벤을 타고 가겠습니다. 에어투더 벤을 타서 한번 토크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케이. 우리가 갈 음식점은 말이죠. 바로 무르무르 데코스도 무르무르 데코스도 좀 웃어주면 안 됩니까? 그러고요. 일단 지금 무르무르 데코스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름만 봐도 굉장히 비싼 집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져요. 마지못해요? 좋아요. 오늘 가서 마음껏 양껏 시키고 제가 다 계산을 플렉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JKY 좋아하나요? 아, 공부를 열심히 했어. 트렌드에 뒤처지고 있어요, 지금.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래퍼 아니야? 래퍼 맞아요? 뭐요? 좋아요. 자, 벌써 풍경부터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들어갈까요? 네. 아, 엄청 힘들어. 메뉴를. 한 가지 너무 즐거워. 너무 배고픈데. 속 닦거리지 않을게요. 우리 일단 자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리 골랐거든요. 네 명인데요. 예약은 안 했거든요. 네, 자리를 세팅해야 되니까 잠깐 저쪽에 착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와보신 거 맞아요? 그럼요. 저 왜 이렇게 의심하죠? 자, 박쌤이 의심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잠깐 또 토크 방송 분량 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기가 많은 집을 계속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기회되고 와요, 이제. 근데 미안한데 그 앞담 따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에서 가. 지하철 돌아갈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쉬림프 맞지? 쉬림프?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먼저 우리 음식 나오기 전에 간단하게 고민상담 컨텐츠 아까 사탕 얘기했는데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죠. 아, 체크 스테이크 나오기 전에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연이 사탕 과목 3원 법정입니다. 일단 마크만도 이제 법정이 3원면 지금 내신이라고 했죠. 양이 많아요. 난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3원 자체가 양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뭐 법정 경제나 법정 윤사나 이렇게 들어가면 양이 엄청 많아지는데 3원 자체가 양이 적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입시 설명인가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3학년 내신에 법정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것 같아요. 3원 윤사? 아니 바꾸려고 하면 법정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선호도의 차이. 왜냐면 양이 법정이 조금 더 많긴 한데 걱정이 많죠. 걱정이 좀 더 많죠. 그래서 그것도 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보면 딱 그 사탐 선택 순위를 보면 윤상 조금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어떨까요? 약간 사회과학 쪽이야, 인문과학 쪽이야, 진로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걱정이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배우는 단어들이 윤상은 약간 뭐라고요? 그렇죠. 이 친구 그거 안 잘하는 친구예요. 부상적일 수 있는데 걱정은 구체적인 워딩이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쏙쏙 뇌에 박히는 게 있죠. 법정 선택하면 바로 3종 교과서를 보내고 속보를 보내는 것도 언박싱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색이고요. 실제 새투더민 같은 경우에는 사탄 상대 이번에 3월 모의고사 어떻게 진행됐죠? 3월 대기사도 생일 했는데 네, 거의 뭐 생일 안 하시고 셋을 하려고 생일 제목이 달렸나요? 괜찮았는데 일단 생일 싫기 때문에 절대 선택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먹죠. 갑자기 내가 고프니까 이거라도 먹으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아요. 이거 편하게 먹으세요. 그럼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 먹으면 그래도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서 한입 먹으면 맛있어. 지금 패션 자체는 상당히 유튜브스러운 패션이에요. 의상이 발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주연 양배추 Let's get it.
거의 낙급이네 먹는 게. 너 심상치 않다 얘 약간. 니누의 기질이 뭐야? 아 절 들렸어 절 들렸어. 야 유행어 몇 개 좀 쏟아내봐. 너네가 해야 다르거든 이게. 이것도 뭐 학교에서 인지도가 제가 인지도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는 솔직히 안 돼. 오래된 거 없어. 약간 학교 샤라웃 줘요. 학교 소개 좀 해주세요. 일산? 그 정도? 발산? 반대? 반대? 일산에 있는 뭐 고등학교라도 하겠습니다. 막말로 사립이고요. 막말로? 다 아는 거 같아. 공부합니다. 다 아는 거 같아. 일산 사립이고요. 편집하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일산 다 아는 이 친구들도 제가 스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네요. 막말로 세민과 주연은 고대를 올 수 있을까요? 1년 뒤에 렛츠 게릭맨 36화에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과연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재수학원에서 절대 그럴 수 없다. 재수학원을 제가 찾아가서 한번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번에 우울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번에 수능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작년 수능가 맞먹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좋지가 않네. 그래서 편하게 하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3은 걱정. 저 핸드폰. 핸드폰. 정말 이거 뭐냐면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올리팝 아닌가요? 근데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올리팝 맞아? 올리팝. 성식이야. 39점이 다 된 거 올리팝 하게. 성식 9가 다. 이건 1과 지금 81, 82 이런 거 나오나? 수학이? 70대라고? 그 정도 나오는 거. 그렇지만 내 문제가 틀려도 수학에서 1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 말에는 지금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지금 보고 있고요. 실임권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편하게 먹자. 이거는 체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먹자. 이건 안 찍는다 생각하지 말고. 얘도 좀 편하게 먹고. 엑스게임의 1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문제 좀 말씀해줘. 분석적으로 국어 빛나 증문만에 한번 말해봐. 센트도 센트도 미닝도 빌딩. 솔직히 제가 이제 고3이면 이제 식욕도 왕성하고 그런 나이잖아요. 네. 배가 고프니까. 네. 근데 그걸 봤는데 더 배가 그냥 안 고파지고 뭔가 그냥 맞아 나 밤에 자기 전에 봤는데 진짜 싫었어요. 원래 자기 전에 보면 약간 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싶거든요. 그거 보니까 아 먹기 싫다. 진짜 입맛 떨어진다. 이게 55kg의 이유가 있다. 아 그 말로 대한민국 비만의 시대입니다. 다이어트 열풍의 한창인데요. 분명히 고3 친구들은 많이 먹어야 돼요.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로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제 방송이 좀 효율적이고 효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유튜브는 좀 많이 봐야 돼? 엄청 많이 봐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자극받는 거 맨날 그거 보는 거라고. 그럼 만약 유튜브에 인간스러운 내용이 올라오면 참을 삼신할 수 있겠죠? 이미 올리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거의 제가 전략적이라고 간파를 한 세트돔입니다. 맛있나요? 맛있어. 아니, 점점 표정이 좋아지는. 아까 막 말로 쥐쏘다 연표정 보시면 거의 썩어있거든. 금빛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잇몸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런 딱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고 막 사람이랑 너무 많이 만나는 걸 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사회적 하는 거 싫어요. 약간, 그치 그치. 통계학과를 쓰려고. 통계 우리 학교 통계학과가 있잖아. 나 같은 전경대. 알아요. 서울대만 수리학과. 나 알아요. 세트놈이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옛날에 저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던 시기가 18년대. 그 전에 나이가 29살 아니죠? 19살 맞죠? 말하면 29살이에요. 문과 쪽에 그 경제랑 관련된 거 통계가 필요해서 이래가지고 공부를 만들려고 그랬대요. 그게 어느 정부 시절이죠? 한국사 체크하겠습니다. 자기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근데 잘 모르겠어요. 한국사 몇 등급이죠? 한국사 1회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이후에는 새로운 문제를 엄청 풀어야 돼. 그게 리트가 됐던 EBS 변형모의고사가 이제 엄청 쏟아질 거야. 근데 그거를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 난 무조건 다 풀어야 돼. 그래서 니네가 거기 수능장 가서 비문학마저도 EBS 연계 체감 있겨지도록 엄청 풀어야 돼. 아 이거 또 한 번을 봤다.
사장님 같은 거 아니죠? 자, 이제 보입시다. 이게 이제 파이 빌리드, 파이 빌리지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크 만소 이제 파이가 자, 제 말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한소수다. 무슨 말이냐고. 무한소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창의력이 무한하게 솟아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창업 지원센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맞나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실세하다 그러면 어떡해. 막말. 약간 옛날 이제 서양 필 나는 건물들이 많아요. 네. 또 배고픈가요? 아니. 그러니까 카페도 챙겨줄게. 자, 7분 정도 더 걸으면 굿즈를 사고 가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거의 언제 반 정도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큰 같은 경우는 막말로 이제 서울대 다음으로 인서울대학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벌써 주투더연에 눈꺼풀이 잠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잠이 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끝났는데 밥까지 먹었으니까 노곤노곤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올라오시죠. 너무사. 호랑이 두 마리. 호랑이 두 마리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지? 계산하면. 두 명의 여학생에게 고대를 오라고 아기 호랑이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세민이 앞으로 나오시죠. 고대 올 수 있겠습니까? 네, 와야죠. 오케이, 레츠 겟 인 더 빌딩.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최주현이 앞으로 나오시죠. 고대 올 수 있습니까? 네. 정시 노릴 겁니까? 정시로 노려야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정 보고서 필요하면은 연락 주시면 3조 원 갖다가 제가 소프로 보내드리는 그런 코스로 가겠습니다. 자, 아기 호랑이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인질이야, 인질. 자,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자, 억지 웃음 짓지 마시고요. 일단은 오늘 간단하게 이제 일산 투더 빌딩에서 고대까지 온 우리 두 분의 여학생을 갖다가 밥도 먹이고 굿즈도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꿈을 이룰 수 있는 제가 도움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크리에이터 민혁입니다.